그러면 이게 92년부터 경공매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아, 그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죠. 예, 대학 졸업 후 입사해서 5년 동안 그 보험 영업 관리 조직을 이제 점포장이라고 그러죠. 점포장 생활을 했는데 그회첫 직장인데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도한 그 영업 실적을 요구하는 탓에 진짜 그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 해가지고 그렇지만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갔어요. 1년 한 달에 5회씩 마감을 하니까. 그러면 그 5회 그 마감할 때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계사분들께서 그쵸.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그냥 다 이제 그 점포장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관리 못했다고 잔소리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25일 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재 거의 마감, 월 마감하기 전에 수금, 그 실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수금 실적을 맞추려고 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수금 실적이 모자라면 25일 받는 제 월급마저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그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야 될 곳은 아니구나. 그런 직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직장 생활이 조금 잘안 맞으셨는데 그러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경공매였어요? 아,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무작정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다른 그 일반 회사를 영업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봤는데, 경력직으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근데 그 제가 받은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에서는 영업관리 조직이, 보험회사 영업관리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제가, 아, 이거 제가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해답을, 그 해답을 이 책을 통해서 저거 내가 서점에 가야 쓴 거였어요. 책을 통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서점 가서 이런 저런 책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하고 있는데, 그 공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책이 보여요. 공매? 공매가 뭐지? 경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공매라는 건 뭘까? 그것만 해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던 것이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죠. 대학 졸업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취업을 이렇게 관심을 둔 적도 있지만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 공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공매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워낙 수학을 못했던지라 거기 부분에서 이 권리 분석이라는 부분을 다룬 부분이 좀 이렇게 서술을 해가면서 푸는 게 있던데, 아, 그게 굉장히 비법 전공자인 저로서는 확 와닿았어요. 제가 법대를 가고 싶었었는데, 전공을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법에. 그래서 그때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법을 좀 알면, 제가 좋아하는 법인데, 아,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쭉, 관심이 좀확 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제가 할수 있겠다, 이거. 이것만 하면, 가지고 있는 조금의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게 생계도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계도 생계지만은 제 업이 되겠다 이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출근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재택 근무하면서 할수 있는 거고 현장 조사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너무 저한테 딱 맞았던 거예요. 그게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증표, 무증표. 네. 제가 사무실 빌더를 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혼자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분석해서 현장 가고, 네. 네. 법원에 가서 유찰 보고, 네. 그런 이제 희망이 보인 거죠, 저한테 그게. 예. 아, 이건 제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네.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0년이 근데,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네. 그 전에는 뭐 공매를 처음 본 거고 그런 상황이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 근데 네. 그 저는 조금 도전 정신은 있었어요. 아, 예. 네.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네. 미련? 네.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경매 부분에서 겁을 내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권리 분석이라는 거. 네. 법을 잘 몰라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 낙찰 받으면은 네. 내가 이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불안감. 네. 그 다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 그렇죠. 네. 명도죠. 명도를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요. 네. 저는 그때 배짱 하나 있었어요. 명도? 그리고 제 생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네. 명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명도는 그때 마음을 먹었죠.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임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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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 네. 네. 임전무퇴의 정신을 가지고서 네. 하면 될 것이다. 두들기면 네. 열릴 것이다. 네. 네. 궁죽통 야, 이런 네. 생각이 났었죠. 야,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 지금 30년 동안 경매 몸 담으시면서 명도 중에 애먹으신 적 있으세요? 아, 들어 있죠. 뭐 기억나는 사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례 뭐 이런. 아, 명도를 하다 보면 네. 마음이 참 아파요. 네. 근데 하나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소유자인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가 있어서 자신의 채무 때문에 경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네. 예, 물론 그분이 자금을 빌려 써서는 뭐 제대로 상환을 못하고 이자를 못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서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지만 네. 좀 안타깝죠, 그거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했단 말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담보 잡아서 또는 보통 분들에게 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했는데 문제는 그와는 아무 관계 없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엄연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을 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일단 먼저 놔두고 네. 주택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떼는 걸 봤어요. 심지어 전에. 근데 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천만이라고 치면 네. 그분의 지금 뭐 보증금이 몇 억 하는 금액의 전세금도, 전세 보증금도 있고 임차 보증금도 있지만 네. 그분들한테는 천만원밖에 걸 수 없기 때문에 그 천만원짜리 그쵸. 임차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낮음을 떠나서 그 금액만큼은 거의 전 재산일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전 재산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법이 엄연하죠. 엄연하게 존재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근데 뭐, 채무자인 소유자의 잘못으로 해서 그냥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엄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대로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인근에 좀 지식이 있는 법무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 좀 알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임차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또 뭐 누가 이런 뭐 소유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줄 걸 예측을 했나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법,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법까지 근데 학교에서 이걸 안 배워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회시간에 배운 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은 시험에도 나오는 게 내각제의 장치 뭐냐 대통령제의 장치 뭐냐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배웠어요 사회시간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 주택임자보험을, 상가금융자보험을 사회상 가르쳐 줘야 돼요. 아, 그런 것이 또 중요하긴 하죠. 예. 이게 학교에, 이게 법이라는 게, 아, 입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국민들께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홍보가 또 사실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법이다 보니까 조금 그걸 등하셔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다가 아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말하는 뭐 동공부, 금융공부가 뭐 이런 공부. 그런 예처럼, 예. 실제로 30년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법적 보호가 굉장히 약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아, 뭐 약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물론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진화가 됐죠, 사실은. 네. 진화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예, 예. 아예 주택임자보호법이라는 그거 법의 제목만 알지, 예. 소속들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항력이라는 말은 들어요. 그 다음에 뭐 확정일자 말은 들어요. 근데 그 확정일자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떼이는 임차인들을 보게 되면 그때가 제일 안타깝고요. 네. 사실상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지만, 네. 명도를 많이 이렇게 그 해봤고 스포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네. 가짜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랄까 어깨 덜인, 네. 그런 그 친구들이, 네. 그 진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만나봤어요, 진짜. 근데요, 네. 여기에서 하나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보면 국가 원조 요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관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네. 여기 그 집행 원조 요청을 대법원장 승인 받아서, 네.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이 집을 명도로 해야 되니까, 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법원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그 결정문 같은 것들을 줘요. 권한이 있는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네. 이게 그쵸. 자본주의, 네. 국가에서 경매라는 것이, 네. 되는 거죠. 이 필요 불가결한 이 제도의 경매는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해줘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한테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경제 순환의 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경매 제도가. 그래서 제가 제 소책 제목이, 국가와 거래하는 안전한 부동산 경매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실제 이제 부동산의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요즘 뭐 10억, 20억 하는데, 예. 사인간 거래 사실 이거 먹고 날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응? 먹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입금된 거 확인하고. 그렇죠. 예, 근데 국가 안전, 국가는 이게 딱 하면 이게 중간에 사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예, 예,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예, 예.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책을 보니까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더 선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아, 선호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요.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번 돈도 뭐 취직이 또 5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번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예. 뭐 퇴직금 받아 보니까 그때 이제 산 책을 차를 살 때에, 네. 그 대출한 비용 갖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아요. 400만 원이 남아요. 그때 400만 원을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직장에서 있던 신용도 조금 있었지만 네.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부모님께 조금 부탁을 해서 조달을 받았죠. 자금 조달을. 네. 그래서 큰 금액은 제가 조달을 받지는 못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단단히 생활도 해야 될 거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에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 그 낙찰을 하나 받아서 그 단기적 파셔서 그걸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생계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네. 예, 저희 집안 어른이 재벌도 아니고, 그냥 이게 월급 정도를 벌어가면서 경매에 대해서 실전으로 이게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쌓는다는 그 취지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뭔가 되겠지. 예, 예. 이쪽으로 제가 할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최고로 한 게, 학원이 이제 결국은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갈기는, 이제 실전을 갈기는 학원 한 거죠. 그거 몇 년 차에 하신 거예요? 어머, 수시로 이제 그, 이 첫 번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초안에 잡아놓은 것 같아서 개인 과외를 하듯이 이렇게 네.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한 거는, 2006년도는 이제 그 학원의 주주로 이제 그 들어가 있다가, 네.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학원 원장이 되고 한 거는 2008, 9년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럼 거의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하시고 학원장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